이런 데서 이제 지구 초기의 생명 현상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우와, 우와, 세상. 남태평양의 섬나라 뉴질랜드는 이른바 브로이골이라 불리는 환태평양 화산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뉴질랜드 북섬에서 아주 활발한 화산 활동을 하는 지역이 바로 타우포 화산 지대죠. 그중 가장 끝자락에 위치한 해양 화산 화이트 섬으로 향합니다. 1769년 영국인 탐험가 쿡 선장에 의해 발견된 이 섬은 마오리어로 극적인 화산이란 뜻의 와카리라 불리는 화산섬입니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활동적인 화산인 화이트섬 화산으로 갑니다. 해안에서 불과 49km 떨어진 이 섬은 뉴질랜드의 유명한 파라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살아있는 화산섬으로 가는 길, 기대와 설렘이 함께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드디어 화이트섬이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지름 2km, 해발 고도 321m인 둥근 원형 모양의 섬은 거대한 해저 화산의 해수면 위의 봉우리에 해당됩니다. 바다 아래까지 합하면 높이가 1600m가 넘습니다. 이 화이트 섬에서는 지난 10만 년 동안 크고 작은 폭발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체라곤 없을 것 같은 이곳에서 지구의 속살과 거친 맥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섬의 중앙 분화구에 들어서자 황해에 의해 노란색으로 바뀐 땅 위로 하얀 수증기가 올라와 장관을 이룹니다. 우와! 와, 아 진짜 놀라운데요. 네. 1980년대 초에 있었던 대폭발로 생겨난 분화구에 형성된 호수이지요. 지구라는 행성이 살아있다는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완전 지구에 그냥 맥박을 느끼는 거죠. 네, 숨소리가 들리고. 그 더 놀라운 거는 지금 요거에, 거대한 일종의 뭐 칼데라 호 비슷하게 이렇게 호수가 되어 있는데 버글버글 끓고 있죠. 지표 아래에서 약 1000도씨의 마그마가 이 물을 끓이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역동적인 지구의 뜨거운 심장입니다. 지구의 지각에는 대륙판과 해양판이 있습니다. 판과 판이 충돌한 데가 다 화산이 생긴 거 아닙니다.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할 때 지진이 많고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충돌할 경우 바로 이 지역 이때는 해양판이 조금 더 무겁기 때문에 대륙판 밑으로 들어갑니다.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면 통상 한 100km쯤 들어가면 해양판 껍데기가 녹아요. 녹아서 올라오면서 마그마 방이 생깁니다. 그 마그마 방이 분출하는 게 화산이 되는데 더 특이한 거는 바로 이 지금 뉴질랜드 이 북섬에 있는 화산 이 지대에는 바로 여기는 마그마가 바로 요 밑에 1km 마그마가 있어요. 바로 그 다음에 요는 마그마가 500m 되는 거예요. 오래전 땅을 뚫고 솟아올랐던 그 마그마는 여전히 또 다른 폭발을 기다리며 거친 기운을 내뿜고 있습니다. 거대한 분화구에는 수차례 화산 폭발로 생긴 분화구와 분기공들이 있는데요. 격렬하게 반응하는 곳이 있어 방독면을 쓰고 다가갑니다. 뿜어져 나오는 가스의 양과 냄새가 대단합니다. 근처에선 물뿐만 아니라 진흙도 끓고 있습니다. 지금 또 무서운 기세로 꿈틀거리는 이 땅속의 열기는 육지를 만들고 그 땅을 넓히는 가장 원초적인 힘이죠.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면서 화산이 생기잖아요. 그때 그 해양판의 껍질의 일부가 대륙판에 가서 부화가 됩니다. 계속 덧붙여지는 거죠. 그래서 대륙은 점점 자랍니다. 크기가 자라는 거죠. 그래서 대륙이 자라고 암석이 생기고 이 모든 이야기는 화산하고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이곳 화산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바로 이겁니다. 분기공 옆으로 퍼져 있는 노란색 황결정체입니다. 황이 많이 섞인 기체가 심한 냄새를 뿜으며 쏟아져 나옵니다. 이들이 식으면서 실제로 황 함유량이 100%에 가까운 황 결정체를 만들지요. 네, 네, 순수한 황 가루 같은 결정돼가는 가스처럼 보이는 데가 있는데 이곳에 황을 채굴해 비료로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탁소요. 강한 산성이 되는 거죠. 사실 이곳 화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양도 대단합니다. 하루에 거의 2,000톤에 달하는데 지구상의 활화산이 800개를 할 때 그 양은 엄청나지요. 중생대로 가면 이 화산에 의한 지질학적 그 이산화탄소가 암석에 갇혀있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올라오는 현상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생대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신생대의 5배나 높았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중생대는 굉장히 온난했어요. 10도에서 10도 이상으로 높아지는 지역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중생대 2억 년 이상 동안 남극하고 북극에 얼음이 없었어요. 빙하가 다 녹았었던 거예요. 특히 남극의 빙하가 다 녹은 거죠. 그러면 해수면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0m 정도 높아져요. 지금보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당히 중요하고 대규모로 이산화탄소가 분출되는 게 이 화산지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장에 와 있는 거죠. 화산 활동은 과거 지질시대나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이 아닌 지금 우리의 삶과 연결된 자연현상입니다.
이번엔 타오퍼 화산지대의 또 다른 활화산을 찾아 통가리로 국립공원으로 향합니다. 북섬 중앙에 자리한 통가리로 국립공원은 통가리로, 루아페후, 응가우루호의 이 세 개의 화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공원입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 아름답게 만개한 유채밭이 꼭 우리나라의 제주도를 연상케 합니다. 화산과 유채밭, 그 올름이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탐사의 즐거움은 우연히 만나는 아름다운 풍광이지요. 참 묘해요. 이 뉴질랜드 자연이 저 호주나 몽골이나 이런 거하고는 양상 완전히 다르고,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원시적 자연이 그대로 있으면서 그쪽에 살짝 인위적인 게 살짝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가볍게 수채화 터치하듯이 살짝 터치해놨는데 괜찮아요. 상당히 괜찮아요. 네.